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중량을 올리시나요? 다음 중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올리시나요? 아니면 설마 그냥 한번 올려볼까 하고 올리시나요? 설마 그냥 올리신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앞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무게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터키를 먹습니다. 부채살 300g 하고 계란 3개랑 그 다음에 브로콜리 해서 먹고 있고요. 지금 10시 됐습니다. 10시 배가 너무 고팠었어요. 좋은 합작 들기름인데 봉천시장 주변에 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8,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으로 사면 되게 비싼데 한번 사봤어요. 보통 이렇게 야채에 많이 뿌려 먹더라고요. 전 사실 이미 버터를 많이 넣어서 조금 느끼하긴 한데 들기름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확실히 들기름을 뿌리니까 풍미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부채살은 리버스 시어링으로 스테이크 구웠고요. 퀴토데이 4주차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 공복 체중이 73.3kg, 역대 최저였어요. 77kg에 시작해서 4주차 진입하면서 거의 4kg 빠졌죠. 아주 체중은 너무 잘 빠지고 있고 아주 좋은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체 하는 날이어서 하체 운동을 하고 왔어요. 제가 일전에 스쿼트를 하지 않는 이유에서 퍼펙트 스쿼트라는 머신을 쓴다고 했죠. 그 스쿼트 머신을 하면서 제가 어떤 경우에 증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무작정 증량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증량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는지 제가 밥을 다 먹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량을 올려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운동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3대 운동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두 번째 분류, 레그프레스, 스쿼트 머신, 해머 머신, 덤벨프레스, 덤벨로우 등등 다관절을 쓰면서 꽤나 무거운 무게를 칠 수 있는 운동. 세 번째, 사레레, 덤벨컬, 케이블을 이용하거나 단관절을 사용하는 등등의 가볍게 운동하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번의 경우, 즉 3대 운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하셔서 일정한 주기로 원RM을 측정하셔서 증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실패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너무 자주 측정하는 원RM은 실패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증량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굳이 파워리프팅이 목적은 아니나 어느 정도 증량을 확신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RPE라는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RPE란 Rated of Perceived Exertion으로 운동 자각도를 나타내는 말로 RPE10이면 최대 무게가 되고 RPE9이면 한 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운동이란 것을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증량하고 싶으면 항상 RPE9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즉 항상 하나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몇 세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RPE10을 훈련 중에 느끼셨다면 아직은 다음 중량으로 넘어갈 때가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100kg로 스쿼트하는 사람이 3세트 5회를 기준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때 3세트 5회를 몇 세트 RPE9, 그러니까 6개 할 수 있는데
5개를 끝마치는 정도? 또는 6개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5개를 해서 괜찮았다 라고 생각되는 강도로 3세트를 모두 끝마쳤다면 다음 무게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세트 도중에 한 번이라도 RP10을 느끼거나 또는 5회를 채우지 못했다거나 하시면 다음 중량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비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3세트 5회를 언급했으나 이것은 자신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세트 3회를 주로 기준으로 잡으나 초보자분들은 5세트 5회 또는 3세트 5회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5kg 정도 증량을 하고 벤치프레스는 2.5kg 정도 증량을 하면 좋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번 운동. 3대 운동은 아니나 3대 운동과 유사하고 머신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꽤나 무거운 무게를 치는 운동들입니다. 앞서 영상에 나왔던 퍼펙트 스쿼트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퍼펙트 스쿼트를 저는 항상 3세트 8회 RP9을 기준으로 증량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원판 8장 180kg에서 시작을 해서 3세트 8회를 RP9으로 수행했다고 판단이 들 때 다음 중량 190kg로 넘어가서 3세트 6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3세트 8회를 RP9으로 성공할 때까지 무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0kg를 3세트 8회 RP9으로 성공을 하고 200kg로 넘어와서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 3세트 8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증량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200kg를 3세트 8회를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중량을 확신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3번 운동, 단일 관절 운동이나 가볍게 하는 운동들도 위와 마찬가지로 횟수의 목표를 정합니다. 사레레 같은 경우는 12회를 목표로 하는 사레레가 하나 있고 20회를 목표로 하는 사레레가 하나 있습니다. 12회의 경우는 조금 고중량을 선택하고 20회를 목표로 하는 사레레는 저중량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푸시데이에는 14kg로 3세트 12회가 될 때까지 진행을 하다가 RP9으로 성공시키면 15kg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푸시데이에는 6kg로 3세트 20회를 RP9으로 성공하면 다음 중량인 7kg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각자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의 여유를 두고 성공했다고 판단이 될 때 다음 중량으로 넘어가신다면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그 무게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그 무게에 대한 컨트롤 능력도 훨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증량을 하거나 무작정 고중량부터 시도한다든지 매번 헬스장 갈 때마다 최고 중량을 도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보다는 항상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맞춰서 차근차근 천천히 발전해 나가시면 느리더라도 조금씩 매번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발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